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마가복음 6장.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로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이셨어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가는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에 찼어요.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벳사이다에 가려고 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과 친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곧 밤이 되었어요.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호수의 물결이 아래 위로 심하게 파도쳤어요. 호수를 건너가려면 밤새가야겠군. 제자들이 말했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애를 쓰며 노래 지었어요. 지금 열심히 노래 듣고 있네요. 또. 죄송해요. 노를 지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파도가 계속 치자 제자들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두 노를 짓기를 멈췄어요. 저것 좀 봐. 제자들은 무서워했어요. 물 위로 뭔가 걸어오고 있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유령이다. 제자들이 소리질렀어요. 나야, 겁내지 마. 물 위로 걸어오던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이다. 제자들은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던 바람이 가라앉으셨어요. 제자들은 더 크게 놀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안심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까? 어떤 제자가 물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다른 제자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보고의 동생만 데리고 높이 올라가셨어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한 제자가 물었어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 다른 제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겠지?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옷도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옷도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천막이라도 세우고 싶어요. 예수님 것, 모세 것, 엘리야 것. 그렇게 세계를 세워드리고 싶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사람들 위로 덮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구름 속에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제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어요. 예수님 옆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제자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밖에 없었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욕심쟁이 부자, 누가복음 2장.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큰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커다란 창고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는 집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그 부자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많은 것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큰 창고를 만들어야지. 부자가 말했어요. 창고를 더 크게 만들 거야.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잘 섬, 하나님을 1등, 하나님을 제일 좋아해요. 부자는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았어요. 내 것을 가지고 신나게 놀아보자. 그 부자가 말했어요. 난 어떤 것도 나누어 주지 않을 거야. 내 거야. 난 모두 필요해. 오늘 밤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널 모든 것을 가져갈 거야. 그 부자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 부자는 죽었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와서 부자의 물건을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친구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착한 목자. 누가복음 2장.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착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양떼를 혼자 멀리멀리 가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죠. 양은 다른 친구들에게 멀리 떨어졌어요. 집에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맴맴. 양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딜까? 양은 무서웠어요. 저녁이 되자 목자는 양떼를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뒷판에 있다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양들이 죽게 되니까 되거나 다치니까요.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아흔 아홉 마리. 이상하다. 분명 100마리인데. 몇번 이거 다시 세어봤어요. 목자는 그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착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착한 목자는 다른 양을 놓아두고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으러 갔어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양을 찾았어요. 목자는 팔로 양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양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들. 이런 이야기를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아까 제가 마태복음으로 들어왔었는데 마가복음이 갑자기 나왔네. 아이들이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엄마와 아빠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엄마와 아빠를 야단쳤어요. 왜안 된다는 거죠? 엄마와 내가 아빠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아이를 축복해 주시기 바란 마음이 엄마와 아빠는 아주 컸어요.
예수님을 할례를 받으시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시군요. 엄마들과 아빠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할 일을 만드시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아이들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허락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집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느님은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어린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무릎에 앉으시고 이야기해 주셨답니다.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나아야 한다.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아이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해. 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도 해주셨어요. 어린아이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다. 끝. 근데 아까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트를 만드셨네요. 이렇게 손이 직접 예수님의 하트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예수의 하트를 이렇게 만드셨네요. 원래는 이렇게인데. 네, 눈먼 사람을 고쳐준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다음번에 읽을 이야기예요. 조금 시끄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선풍기 소리 때문에. 왜냐면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좀 켰거든요. 1단이에요. 1, 2, 3단. 2단도 되고 3단도 되지만 1단. 네.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보리씨 글을 놔뒀는데, 이렇게 됐어요. 모래시계. 반 시간 정도. 왜냐면, 재밌으셨나요? 네,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렸어요.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 지워졌네. 헛. 바이바이. 이번엔 진짜 바이.
다음번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녕.